예, 오늘은요 크루에 대해 알아보자. 녹화 들어가고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녹화했는데 목소리가 개미 똥구멍만 해가지고 녹화 파일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시 녹화하는 여크루 편입니다. 여크루 연구소 온. 안녕하세요 초파님.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오늘 그 여크루를 연구소 도와주실 초파님이시고요. 자기 스펙이랑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슈시아에서 크루세이드 하고 있는 떠돌이 초파고요. 저는 일단 장비는 암살이 먼저 나와가지고 암살로 맞췄어요. 이게 넵. 다른 장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혹시 뭐 이후에 빌드할 장비는 어떻게 가실지 한번 목표 최종 목표 한번만 일단 집어주시고 가시죠. 어떻게 빌드할지. 저는 일단 최종은 크롬으로 갈 거예요. 크롬. 네. 고대 수호자가 아니고 크롬? 고대 수호자가 좀 계산해 보니까 좀 애매한 팀이더라고요 지금. 오. 그래서 크롬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크롬으로 가려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종결로 암살자를 많이 쓰니까 크리에 도움되는 게 또 좋기도 하고 그죠? 그쵸. 예 저도 크롬이 되게 지금 고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무기는 뭐 이렇게 우유로 가시나요? 아니면은 구크? 무기는 이제 무조건 그 구크로 가셔야 되는데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비 때문에 우유를 갔어요 지금. 그렇군요. 우유 네네네. 하긴 지금 이제 저기 딜셋에는 우효가 더 맞으니까 네, 크루는 맞아요. 이렇게 두 개 구해가지고 자기 딜해야 될 때는 요거 끼고 저거 할 때는 빼고 하면은 괜찮긴 해요. 이렇게 쓰면 좋긴 해요. 그렇죠. 네. 저쪽에 보조 장비는 이제 뭐 반박할 거 없이 지능 때문에 저거 끼는 것 같고 악세는 네, 이렇게 네. 고정으로 가십니까? 네 이게 제가 원래 소유 꼈었는데 옛. 이게 그거 영축 그거 계산해 보니까 옛. 이게 지능이 3,500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딜적으로도 도움되는 그 새벽을 꼈어요. 아 원래 그 스탯 뻥튀기 좀 받으려 했는데 이제 이게 좋겠다. 네네네네. 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3,500이랑 아. 4,200이. 네, 요거 네.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었는데 좋네요. 아무튼 네. 소호자랑 크롬셋에서도 크롬셋 그리고 이렇게 끼고 네, 뭐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스킬부터 빠르게 가죠. 네 일단 마크 마스했고요. 그리고 나이별 왔고 남은 거 포인트 다 줬어요. 그리고 치유의 기도는 그냥 월보 때문에 항상 찍고 있는데 뭐 따를 때는 그냥 나이별로 옮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서 크루세이더 설명이어가지고 용축 마스터 줬고요. 그리고 십자가 마스터리 마스터 정화의 번개는 1만 찍었고요. 이제 홀리크래시 마스터 이제 아리아 이거 개시 이거 마스터 이제 수호자의 축복 마스터 세레빗 마스터 신성한 빛 1만 줬고요. 세인트월 마스터 해줬고요. 샤인크로스도 마스터 해줬고요. 홀딩용인 홀리서클리스는 1만 줬고 아리아 마스터 해줬고요. 여기 나머지 버프들은 다 마스터 해줬고요. 그랜드크로스도 마스터 해줬고 여기서부터는 다 마스터 해줬어요. 65제는 1만 줬어요. 아 오케이 깔끔하네요. 요거 네. 그러면은 왜 어떤 건 1 주고 어떤 건 마스터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1 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찍었죠? 네 이거 제가 1 준 거랑 이거 3 준 거랑 딜량 체크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한 스킬이 이거랑 이제 정화의 번개랑 날벼락 부위 세 개예요. 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그냥 다 찍는 스킬들이잖아요. 네네. 고민할 필요 없어서 이 세 개로만 했는데. 그 차라리 이걸 65제를 1만 주고 날벼락 부 주는 게 더 세더라고요. PS가 아마 5초짜리고 네. 네 맞아요. 그렇군. 그러면 이게 좀 많이 세져요 딜이. 다시 이제 네. 스킬 강화 한번 싹 보여주시죠. 그러면 깔끔하게 어떻게 네, 찍었나. 스킬 강화는 네, 날벼락 부 찍었으니까 이거 포인트 2 줬고요. 네. 그리고선 홀리프레시 1 줬고 이제 세레빗 2 줬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윌 2 줬고 샤인크로스 2 아리아 1, 그랜드크로스 1, 끝입니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일단은 그럼 스킬들 다시 스킬창으로 보여주세요. 네. 어디 보자. 여기 뭔가 내가 질문할 게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용축이죠. 네 용축. 왜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네. 이게 여기도 안 쓰여있어가지고 네. 이게 용축 효과가 이게 고변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을 올리잖아요 크루가.
이제 그게 이게 지능 700당 버프 효율이 10%가 증가돼요. 그래서 지능을 올리는 건데 그 지능 700당 10% 효율하고 증폭 25가 고변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용축은. 근데 그 고변산으로 들어가는 게 이 수치에서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수치가. 그렇구만. 그래서 네. 뭐 이제 추 적정 그러면 700 단위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약간 지능 네, 올리는 거. 700으로 하면 제가 그래서 3,500으로 맞춘 거예요, 지능을. 아. 딱 다섯 배 하려고. 아, 그렇군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지능의 그걸 700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오르고 네네네네. 내리고 상관없이. 네네. 아, 오케이. 확인. 이거 중요하네요. 뭐 스킬팁 같은 네. 거 또 알려줄 거 있나요? 크루세이더 어떤 거 어떻게 쓰면 좋다? 네, 크루세이더가 스킬팁이 막 다른 캐릭터들은 막 캔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크루는 캔슬이 얘밖에 없어요. 정화의 번길 그 긴급 회피로 캔슬하는 거밖에. 어, 막 그죠? 그래서 스킬팁에서 막 그렇게 막 뚜렷한 건 없고 그냥 중요한 건 이제 쿨 긴 거부터 써줘야 된다는 거. 아, 오케이. 쿨 긴 거 우선. 네, 이거 보통 스매시 먼저 하고선. 네. 예, 그랜드 크로스 그. 용맹의 아리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오케이, 확인. 그러면 잠깐 한 30초 딜 한번 가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딜 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가 좀 중요해가지고 뉴비들이 보고 어떻게 뭐부터 때려야 되는지 잘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해보시죠. 여기서. 타임을 해제해버렸네. 네, 다시 오케이. 자, 시작하면은 당연히 버프 걸고 15제, 망치, 그 다음에 딜증폭 들어가면서 요 타이밍에도 이제 아군들이 각성기를 많이 쓰니까 네, 거의 월보처럼 치시면 돼요. 근데 크루는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딜증폭을 이제 꾸준히 많이 들어간 타이밍이 이어주고 네, 저거 스킬 캔슬, 샤인크로스, 서클릿 네. 남는 사이에 이렇게 또 평타를 네, 많이 섞어주는 게 네, 맞아요. 포인트다 1초 잠깐 한번 쓱 내려보실래요? 야 기본 공격도 그죠? 생각보다 기본 공격을 많이 치게 되는데 역으로도 네. 근데 요걸 보면 되게 멀뚱멀뚱 평타 안 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요. 평타도 이런 스킬딜보다 평타가 더 많이 세거든요. 30초 딜 그냥 지속딜로 봐도 계속 네 항상 평타가 이게 무큐기들 사이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중간 순위에 그죠. 그래서 평타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아이템 설명 빠르게 들어가죠. 오늘 좋은데요, 느낌? 무기부터 네. 방어구 악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기 설명 들어가세요. 네, 이제 무기는 이제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구원의 크록스밖에 깰 게 없어요. 거의 고정. 이거 네 딜템으로 가도 이게 좋은데 저는 암살이어가지고 우유로 간 거지. 다른 딜템이었으면 구쿠를 갔을 거예요. 그렇구만. 다른 거면 저거였겠지만 네. 암살이어서 일단 이걸 갖고 나중에 생기자마자 바로 그러면 전가 치시겠네요? 이거 그쵸. 아니면 그 선택권 아직 안 써가지고 그걸로 네. 받을 수도 있어요. 아하, 오키. 그러면은 나머지 뭐 또 낄만한 무기는 없나요? 얘 빼곤? 이거 두 개 빼곤 다들 얘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죽음을 피는 곳을. 네, 옵션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마 이거 물마크 증가 때문에 끼는 건 텐데 저 이거 좀 날목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냥 환영색 같은 느낌? 아 약간 별... 그 버스 타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로 가기 좋겠네요? 요거? 네 그냥 버스 전용템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네.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요즘. 네 자기 딜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상황에 크롬이랑 이거 끼고 같이 가면은 장난 아니긴 하겠네요. 근데 이거 버비가 좀 상당히 좁아요. 아 밀착해야 되나요? 네. 패처럼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추합니다. 네, 크루처가 될 수 있는 선택지. 네, 아무튼 무기 설명 그래서 깔끔하게 끝났고요. 네. 네, 방어구 설명도 해주세요. 추천 방어구 1티어, 2티어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티어 방어구는 그냥 전체 1티어는 크롬이에요. 네, 크롬. 이게 크롬이 이게 다들 소호자 끼시는데 네. 이게 크롬이 용축 효과도 더 많이 올라요. 아 이게 저 지능 250 때문에. 그런가요? 용축 효과도 더 많이 올라? 이게 구쿠 낀 기준인데 네 이게 구쿠를 어차피 그게 용축 기준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죠? 소자도 그게 용축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지능이 조금 아주 미세하게 더 많이 올라요. 프로비. 아하. 후보자보다. 야, 요거는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런 내용을 네. 들으니. 그게 이게 또 용축 효과도 더 많이 받는데 지금 네. 딜러들이 다 크리티컬 올리느라 미쳐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다 그 저라면 당연히 그럼 크리티컬까지 주는 크롬을 데려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오케이 오케이. 설명 깔끔하게 네. 좋네요. 그럼 1티어는 이거다. 네, 이거고요. 2티어는 항해? 항해? 네. 야,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게 아 근데 오즈마가 좀 방금 봤는데 좀 쉽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월보 기준으로 말할게요 이거는. 네, 괜찮아요 월보 기준도. 월보도 어쨌든 엔드 컨텐츠 중 하나니까. 네, 월드복스가 이게 속성 저항이 모속성 저항이 100, 100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거를 절반이나 깎아버려요. 절반 이상을. 이거만 깎아도 질량이 한 20% 증가되거든요 파티원들이. 아 이거 하나로요? 아, 오즈마가 어느 정도 속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2티어인지 뭐 1.5티어로 올라갈지는. 네, 오즈마가 속성이 높게 나온다면 그래도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속성이 높게 나오면 나머지 또 근데 네. 이게 넷마가 좋은 템이거든요. 넷마. 네, 넷마는 카이도 있고 그거 무기에 창공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속성 더 올려주니까. 네, 넷마는 얘가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갑자기 크루 이야기하는데 넷마가 저거 됐고 뭐 나머지 템들도 추천할 만한 거 이야기해주세요. 로딩글. 로딩글 이것도 일단 시너지 템이니까 말씀은 드리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오즈마가 좀 쉽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리 쓸모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깍 있으니까 그냥 모습만 띄워놨어요. 그쵸. 크루는 뭐 쓸만하다 쓸 수 있다. 그리고요 네, 쓸 수 있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이제 크롬 항해 다음이 수호자라고 생각해요. 크롬 항해 수호자. 와. 얘가 네. 너무 옵션이 애매한 게 진짜 그 심지능하고 물공 마공 이런 거밖에 안 올려줘요. 그죠. 근데 이런 거보다 차라리 마크나 요즘은 마크랑 속저 이런 거가 더 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크리만 게임이 살짝 되었어요 이번 시즌은. 자, 그래서 악세사리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네네네. 천 악세. 악세는 저는 크루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새벽밖에. 새벽. 네. 아니 뭐 딜을 낼 필요 없으니까 영출을 못 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네, 딱히 이런 스케이징? 네네. 이런 것도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속강으로 그냥 낙만 챙기는 게 낫지 않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은 이렇게 하고 혹시 네. 이게 없으면은 나머지 중에서 주워다 쓰면 됩니다. 뭐 GBL 이런 것도 지능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네. 또 그래도 뭘, 있고. 뭘 하셔도 솔보다는 괜찮아가지고 네. 먼저 나오는 거 끼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장비는 네 부안가밖에 없어요. 부안가 오케이. 부안가 네. 미만 잡 끝. 투신까지도 괜찮아요. 투신도 네 예 뭐 일단은 요 정도만 설명할 거는 다 해주셨어요 벌써. 좋네요. 휴딜 항마 아... 몇 가 비비니까 제가 지금 3.4거든요 네 이게 절망적이게도 많이 절망적인데 이거 1분 딜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네. 그냥 제가 심심해서 1분 딜을 좀 많이 치는데 네. 이 3.4 1분 딜하고 얘네랑 그쪽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 않나요? 2.9? 예, 거의 마드 확장을 비슷하다 보면 돼요. 마이너스 5000이네요. 아 이게 네. 저도 아 근데 이렇게까지 낮을 줄 몰랐는데 얘가 순간 딜은 좀 좋거든요. 네. 아 지속 딜로 가버리니까 마도랑 비교지더라고요 딜이.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절망적이다. 네, 암살 짜고 뭐고 때려치고 크롬이나 네, 빨리 그냥... 찾아 입어라라는 게 네 딜크루의 현 주소인 것 같네요. 네, 65렙 기준 딜크루 절대 하지 마시라. 오케이. 마도보다 약하다.